자, 그러면 기둥이가 준 패드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소형 일반 그림부터 시작해볼까요? 처음 그리는 거니까. 아, 그림 그릴 때도 돈 들지. 50시몰레온이면 유리가 핫도그를 하루 종일 팔아도 못벌 수도 있는 돈인데. 어쨌든 첫 그림인데 뭘 그리나 볼까요? 뭔가 동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마인가? 그놈의 라마. 다 그렸나봐요. 오, 여기. 요런 거 그렸어요. 오, 귀엽다. 근데 지금 유리가 행복한 상태인데 뭐가 되게 빛난다. 원래 이렇게 무드렛이 빛나기도 하나? 최고의 홀리데이. 우와, 어제는 유리에게 정말 근사한 홀리데이였습니다. 아, 지난번에 유리가 그 새로운 기술의 날이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죠. 그 중에 그림도 하나 있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네요. 아, 되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됐나 보다. 어쨌든 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헉, 잠깐만, 이게 지금 257 시몰레온이에요? 50 시몰레온 주고 그렸는데, 수집가한테 팔면 257 시몰레온인데? 아, 역시 심즈는 그림이 짱이네. 한번 더 그려볼까, 소형 일반 그림? 아, 근데 유리가 보니까 되게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분홍색으로 색깔을 쓰고 있는데요. 분홍색 계열을 좋아하네. 아, 여기 방 앞에 조그맣지만 그래도 뭔가 마당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다. 감자는 잘 크고 있나? 이번엔 꽃 그림이에요, 꽃. 이것도 이쁘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린 것도. 여기 이렇게? 오, 이쁘다. 와, 이거는 235 시몰레온. 이거 팔면은 잠깐만. 아, 유리가 핫도그 장수 안 해도 되겠는데. 그림 그리는 시간도 얼마 안 들어요, 심지어. 아, 그리고 이게 플롭시에도 올릴 수 있구나, 그림도. 인터넷에 한번 올려서 팔아볼까?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그린 거는 이 패드를 선물해준 기둥이한테 선물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주머니에다가 두고, 요거는 또제 마음에 들어서 여기 그냥 방에다가 걸래요. 아, 근데 유리가 지금 되게 재미없는 상태인데. 그림 그려도 재미는 안 오르나 보다. 그림 기술은 좀 올랐나? 지금 레벨 2예요, 2. 제가 대학을 가려면 금요일에는 등록을 해서 월요일부터 다니는 게 목표인데. 아, 고급 학위 따려면 그림 기술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되게 빨갛다. 재미가 너무 없나 봐. 어떡하지?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도서관을 가볼까요? 아, 눈 오는 거 진짜 이쁘다. 아, 여기 진짜 마을이 너무 예뻐. 여기서 도서관이 저기거든요, 저기. 여기 원래 월계수 도서관 원래 있던 거를 제가 살짝만 수정해 준 건데. 뭐 여기는 왜 갑자기 눈이야? 여긴 왔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원래 있던 도서관을 살짝만 수정해 준 모습이고요. 여기 내부도 살짝 수정을 해준 상태예요. 여기 앞에 이거는 여기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라. 의자 끌지 말아라. 뭐 요런 안내판 같은? 어쨌든 여기 뭐 이렇게 있을 거다 있고. 뭐 이분이 사서인가? 김 줄리엣. 여기 사서인가 봐요.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왜 도서관 책들이 기술책 이런 게 없고 그냥 가정에서 있는 책들처럼 별게 없지? 도서관이면 책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술책도 많고. 이 중에 뭘 읽어야 되지? 위기의 헛간. 농장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귀농하기로 결심한 아이라 스트라우스는 나중에 자신이 헛간에 엎어져 죽어 있는 프랑스 외교관을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리한 후각과 가축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는 FBI가 헛간을 산산조각으로 분해하기 전에 살인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위기의 헛간 제목만 보고 되게 좀 그런 건가 했는데 미스터리물이구나. 이거 봐야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책 보면 재미가 단숨에 올라가겠지. 재밌는 책일 것 같아. 왜 책을 안 꺼내지? 사람이, 응? 응? 왜 남의 걸 읽어? 제가 보려는 책을 그 사이에 이 클레어라는 청소년이 읽고 있었나 봐요. 근데 유리가 그거 뺏어서 가져갔는데. 자,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저기, 책을 빼앗긴 청소년이. 뭐야, 기둥이다. 기둥이도 도서관 왔나 봐요. 아, 여기가 컴퓨터가 있는 방이거든요? 이쪽은 공부를 하는 곳이고, 아, 여기서 책을 읽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컴퓨터. 기둥이 컴퓨터 하러 왔구나. 누구랑 채팅하지? 타자 연습하는 건가? 재미가 그래도, 오,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어. 아, 그럼 저도 책을 좀 들고 다니면서 핫도그 파는 거 기다릴 때 그때 좀 봐야겠어요.
어, 저 청소년이 지금 바닥에다가 이거 놓고 갔는데? 이것도 읽으라는 신호 아닐까? 나한테 책 추천해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읽어야겠다. 저 청소년 알고 보니까 여기 사서가 꾸민 그런 친구 아니야? 아니, 근데 얘네는 되게 절친인데, 마주쳐도 인사를 잘안 해. 우리 절친 맞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가네? 자, 이 책도 마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가 완전 찼어. 책 읽는 게 짱이다, 진짜. 책장 하나 사야겠다. 이거 읽은 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핫도그 트럭 안 가고, 여기 스케이트 타볼까? 어, 함께 스케이트 타자고 기둥이 초대하기. 그래, 기둥이랑 타자. 아, 맞다. 제가 기둥이한테 선물도 줘야 되잖아요. 선물 주기. 우정의 선물. 처음 그렸던 소형 일반 그림 요거. 요거 다 타고 줄게요. 어, 아닌가? 아, 나와서 먼저 주려는 걸 보구나. 기둥아, 일로 와봐. 아, 눈 오는 거 정말 예쁘다. 어? 뭐야, 뭐야. 선물 왜안 줘? 어, 뭐야, 없어졌어. 이거 버그인가 봐. 아, 내 선물 어디 갔어. 여기 그냥 나와서 가는데요, 기둥이가. 이거나 같이 타자. 이거나 그러면 계속 타던 거 타자. 가는 건가, 기둥이? 가는 거야? 얘 어디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니? 갔다. 주는 기쁨. 선물 주기에 성공한 것 때문에. 어, 주긴 좋네, 주긴 줬어. 아, 기둥이가 받고서 뭔가 리액션을 안 해준 거네. 그래, 오랜 친구끼린 그런 거 좀, 어, 부끄러워. 잠깐만, 그럼 그래도 도서관 온 김에 여기 앉아서 패드로 그림 하나 그리고 갈까요? 이번엔 중형 그려볼까? 중형 그려보자. 이번에 그리는 그림 뭘까? 이게 약간 뭘 그릴까 기대하는 맛도 있네. 그리고 휴대성이 되게 좋다.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어서. 어, 이게 뭐지? 나 아는 사람 없는데? 아, 이게 유리한테도 떴구나. 당신의 4대조 할아버지 증손자의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을 콕 집어 지목하여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유산을 받으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른 채로 하면 너무 재밌을 텐데. 이걸 내가 알아. 아, 유리 성격대로 가야겠죠. 유리 캐릭터라면 일단 돈을 당장 달라고도 안할 거고요. 조건이 뭐냐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애가 그렇게 또 적극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양합니다 뒤에 있는 점점점이 약간 유리 스타일이라서 이러면 진짜 돈을 하나도 못 받을 텐데 할수 없죠. 유리를 따라가야지. 마음대로 하세요. 시몰레온에게 작별 인사나 하시죠. 자, 이번에 그린 그림은 아, 잘안 보여. 이거 걸어야 할것 같은데? 오, 이거 되게 어? 사서분이 저한테 말 걸어요. 어, 안녕하세요. 기둥이를 잇는 저의 두 번째 아는 사람인가? 어머머. 여기 드디어 새로운 사람이 저의 인맥의 새로운 사람이 드디어 여기 사서분이에요. 어, 나랑 얘기하려고 여기 앞에 앉았어. 아, 그러면 제가 지난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리가 아는 사람이 기둥이밖에 없던 와중에 좀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심이나 좀 친해진 심들은 제가 메이크오버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럴 만한 상대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바꿔줬는데 머리는 너무 찰떡이라 안 바꿨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지? 나 인상이 좋아서 바꿔줬는데 지금 계속 긴장한 상태예요. 아, 여기서 일을 하느라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아, 여기 이것 봐요. 여기 학생들이 책을 읽고 제자리에 안 두고 가네. 이거 내가 좀 도와줄까? 넣기. 제가 좀 여기 책 넣는 것좀 도와줘야겠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긴장을 하고 있구나, 항상. 어, 교대한다. 교대한다, 간다. 그래, 사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교대를 하는 거라서. 어, 사서가 와서 일하고 있네. 아, 그럼 나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지금 이거 낯선 심이다 위험에 떴어. 빨리 가야 돼. 감자는 잘 크고 있나? 이 식물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잡초가 없습니다. 원예 레벨 2가 필요합니다. 할수 있는 게 없네. 와, 근데 눈이 많이 쌓였다. 여기 혹시 눈사람 만들 수 있나? 어! 눈사람, 눈사람. 우리 집 앞에 눈사람 하나 만들어놨죠. 여기 좀 허전했거든요. 전 여기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왜안 되지? 너무 벽이랑 가까웠나? 어, 안 되나 봐. 왜안 돼, 왜안 돼. 아이고, 왜 여기 되는 것처럼 해놨어. 여기 눈사람 만들기.
안 되네. 아, 그럼 방법이 있지. 여기 위에서 만들고 밑에다 내려놓자. 노래까지 불러. 유리 너무 신났는데? 입김 봐요, 입김. 지금 되게 추울 텐데. 어, 다 됐나 보다. 어, 이거 제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던 눈사람인데 요거 만들었구나. 아, 잠깐만. 아, 이거 제 부지 밖이라서 제가 이동을 못하는데. 아, 맘대로 안 되네. 잠이나 자자. 자,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어제 도서관에서 유리가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433 시몰레온 가치나 하는데 이거 한번 저 플롭시 올려보고 싶어요. 여기 올렸을 때 얼마나 또 비싸게 팔릴지 아니면 덜 팔릴지 한번 올려보자. 너무 여기서 이렇게 수집가한테 바로 팔고 이런 거는 좀 현실성이 부족해. 여기 올려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됐어, 그럼 오늘은 또 출근을 해야죠. 원래 본업이 또 핫도그 장수니까 출근합시다. 자, 핫도그 맛있게 구워서 새 상품으로 내놔야죠. 일단 오늘 두 그릇 파는 거 목표합니다. 여기에서 핫도그 파는 게 그렇게 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여기가 학교 근처라서 너무 막 폭리 이럴 순 없거든요. 비싸거나 그냥 보통으로. 아, 여기 말고 여기. 자, 그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게시. 제가 또 그 사이에 도서관에서 읽을 수 없던 책을 읽으려고 방에다가 책장을 하나 사서 기술책을 두 권 샀어요. 그림 기술책. 그림의 기초랑 그림의 역사 두 권을 샀거든요. 일단 배부터 채우고 어떻게 뭐 읽던지 합시다. 오늘 이것도 팔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 또 늦은 아침을 하고요. 아점이죠, 아점. 아침 겸 점심. 오, 진짜 깜짝이야. 아, 여기 올라오지 말라고요. 여기 내 공간인데. 어, 뭐가 더럽대. 아, 청소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지금 눈이 덮여서 잘 안 보이는 건가? 저기요, 근데 여기 오시면 안 되거든요. 아, 손님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아, 이 사람도 오나 봐. 아, 여기 뭐 장치를 해야겠다. 아, 아는 사람 또 생겼어. 어, 근데 이분 저번에도 왔던 분인데? 나름 단골이다. 아, 나 밥 먹고 있는데 체하겠다, 오늘. 가스알맹수 하나 사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전 여기 앉아 있을게요. 이제 트럭이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산다고 할 때 달려가서 그때 계산만 딱 해주고. 그럼 전 여기서 오늘 그림의 기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기술이 그래도 2가 넘어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도움이 된다. 이거 오른다. 여기서 이렇게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핫도그 파는 게 되게 그 시간이 중간중간 비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어? 어? 저 사람! 어머, 손님이 여기 청소해주고 있어. 더 이상 못 참겠었나 봐. 어? 이 사람 뭐지? 근린정책 조사관이 왜 우리 가게 왔지? 김줄리엣? 약간 이 사람 사수 아니야? 사수. 제가 좀 전에 메이크오버 해준 투잡디나 봐요, 투잡. 근린정책 조사관으로도. 이거 약간 여기 시에 봉사활동하고 그러는 건가? 여기 대학교에도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잠깐만, 기둥이가 근데 또 집에 놀러 올지 궁금해합니다. 얘가 지금 대학 주거시설 그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요? 아, 뭐 지금 마침 장사도 안 되고 하고 있긴 했는데. 놀러 갈까? 기숙사 구경도 할 겸? 아, 근데 나 지금 줄리엣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줄리엣 어디 가는지 나중에 말해줘요. 아, 줄리엣 투잡되는 거 너무 궁금한데. 그래, 가보자. 일단 제가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원래 조금 벽지랑 이런 게 다른데 벽지 같은 것만 제가 좀, 나머진 똑같아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서 살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집이 지금 너무 좋아서.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 유리가 낯선 심이다 위험에 또 떴어요. 외톨이 심들은 낯선 심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유리는. 아이, 긴장 풀어. 여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나중을 위해서 여기도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른 거야. 근데 남의 기숙사에 여기 살지도 않는데 들어와 있으면 좀 눈치 보이기는 하겠다. 그죠? 여기 이거 봐. 다 저렇게 친한데. 어, 쟤네는 뭐지? 아, 기둥이 나 불러놓고 어디 갔니? 기둥이 없다. 아, 여기 친구도 없는데 있긴 또좀 그런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갑갑하네. 장사도 안 되고. 어, 잠깐만. 근데 지금 이거 감자 열렸다. 주렁주렁. 감자. 여기 있는 거 수확하고 여기 있는 거는 팔자. 이걸로 수익을 좀 얻어야지, 그래도.
요거 팔고 요거는 먹고 일단 다 수확을 해놓고 자 제가 수확을 8개 했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지금 약간 그래도 아 전 이게 팔려야 돼 이거 왜 일반 그림 이거 안 사지? 한번 거기 들어가서 뭐 올라와 있나 볼까? 내 거보다 좋은 게 맞나? 우와 다산의 묘약 이런 것도 팔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판매자 이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흔한 사용자 이름 아마도 이너 흐흐 이렇게 이름 해놓은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만있어봐 여기 내가 올린 거는 여긴 안 보이네 유리는 오늘 바로 자지 않고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자려고요 그림 레벨을 5까지는 그래도 올려둬야 안전빵으로 고급하기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격을 한 번에 못해도 난감한데 이거 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밤 새자 그냥 뭐지? 겨울 축제? 지금 밤새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이 겨울 축제다 아 근데 뭐 지금 유리한테 이런 건 사치지 무슨 여기서 겨울 축제를 무슨 에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아 이제 슬슬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좀 씻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도 아껴야 돼 빠른 샤워하기 근데 이거 책 이쁘죠? 책 이거 표지 이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물감이 쫙 나오는 그런 그리고 공부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이거 캐릭터 설정 잘못한 것 같아 유리는 되게 밝은 아이야 아 개운하다 그러면은 어제 수확한 감자를 하나 먹어볼까? 배고파지기 전에 이걸로 좀 허기를 채우고 좋았어 그럼 계속 공부를 한다 다행이죠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침대에 가서 읽는데요 책상이 좀 이제 허리가 아픈가 봐 공부를 하는 유리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긴 한데 뭘 배울 때 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방에만 있었나? 요런 데다가 의자 놓고 공부해도 좋을 텐데 의자가 없어 온 세상이 하얗네 뭐야 얘네 뭐야 이 꼬마아이들 여기 눈사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왔나 보다 귀여워 여기 동네 애들이 눈사람 구경하려고 왔나봐요 순수해 마치 유리와 기둥이의 어릴 적을 보듯 그 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설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고맘때 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놀고 있지? 귀여워 감자 하나씩 주고 싶다 이제 가나봐요 잘가 내가 비록 나아보진 않았지만 잘가 이거 봐 얘는 눈사람 보고 좋아하러 왔었던 거야 그리고 그냥 간다 여기 밑에서 보면 여기 눈사람이 보이나 보지? 그러네 약간 모자가 보이네 여기 잠깐만 제가 지금 이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깃을 오르는 게 안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마스터를 한 거야 제 1권은 마스터한 것 같아 2권을 읽자 됐어 이 책은 이제 마스터했어 그럼 이제 1권은 책장에 넣어놓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손님들은 좀 여기 안 올라오고 여기서 샀으면 좋겠다 이번 손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본다 드디어 저 말고 핫도그에 관심을 가지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됐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책을 읽을게요 근데 이렇게 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쪽까지는 안 올라오니까 여기서 좀 독서에 집중을 할게요 여기 만약에 아는 사람이 오면 제가 판촉 멘트를 할 수도 있는데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얘네 갑자기 왜 그래? 지금 그 기간인가? 그거 무슨 자유로운 사랑 그 기간인가? 얘네가 연인은 아닐 텐데 갑자기 이러네? 어머 잠깐만 나 여기 정책 좀 봐야 되겠어 여기 정책 어디 있지? 여기서 어떻게 보지? 이게 정책 중에 자유로운 사랑인가? 그거 하면은 아무한테나 애정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얘네 둘이 그냥 손님 사이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봐 그냥 인사하면서 잘 모르는 사이야 일단 저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책 읽는 포즈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축 처져서 읽죠? 이렇게 지루하게 책 읽는 포즈 귀엽다 여기 이 기계 뒤에 숨어서 읽는 기분이 들어 여기서 보면 진짜 주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드디어 한 명이 갔다 오늘은 제발 하나만 팔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까 그 손님이 가서 이제 이분도 좀 핫도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살지도 몰라 그러면
오, 드디어 산대, 드디어. 아, 하나 판다, 드디어. 계산해 드릴게요. 진짜 이거 며칠째 못 팔다가 하나 판다, 하나. 아, 꼬마야, 잠시만. 아, 이게 하루 지난 거라 좀더 싸게 팔게요. 전 양심적이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기둥이 왜 자꾸 기숙사 오래 해? 나그 기숙사 불편해. 아, 그래도 기둥이는 또 오늘 겨울 축제인데 혼자 있을까봐 그러는 거겠지? 와서 같이 놀자고. 아, 근데 뭐 저번에도 나 두고 혼자 간 주제에 오늘 안 가, 안 가. 전 오늘 요거까지만 팔면은 겨울 축제 선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완판 한번 해보자. 손님들이 서로 수다만 안 떨면 금방 사는 거 같은데. 아이고, 또 더러워졌네. 근데 약간 이거 청소 한번 할 때마다 사는 것 같기도 해. 느낌이 그래. 그 정도 텀이면 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봐, 이거 봐. 산대요, 이 꼬마가. 고마워, 꼬마야. 오늘 남은 마지막 하나를 사줘서. 너한텐 더 싸게 팔게. 물론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판매할 아이템이 없어요. 다 팔았어. 오, 오늘 150, 50 올리면 벌었다. 어머, 눈 녹아서 우리 눈사람 없어졌다. 아니, 정작 겨울 축제 날 눈이 없어지면 어떡해. 어머, 여기 감자가 떠났다. 아, 이거 괜찮다. 감자 괜찮다. 이것도 판매하자. 지금 저한테 감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수확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이거 은근히 또돈 되네. 이러려고 심은 건 아닌데, 은근히 용돈이 되네요, 이게. 응? 겨울 축제 선물하기 나기? 어, 원래 우편함에 이런 게 있었나? 겨울 축제 선물. 아니, 나한테 누가 겨울 축제 선물을 줄까? 이거 뭐가. 어머, 저게 뭐야? 유리에게 오랜 친구 기둥이의 선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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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 예찬 2. 골든 팁스. 뭐야, 이게? 어쨌든 이게 도착했대. 어머, 기둥이가 선물을. 제 가족 가방에 왜 이렇게. 눈사람. 아, 이거 만들다 만 거구나. 아, 그림 이건도 여기 들어가 있었구나. 찾지 못하던 게다 여기 있었네. 그리고 이거를 줬거든요, 기둥이가. 여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나? 얘가 재즈를 좋아하나? 아, 이게 원래 우편함에 이렇게 선물이 들어있기도 하는구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기둥이 고맙네,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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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할아버지. 잠깐만, 이름이 하필 또 대리기야. 제가 여기 원래 돌아다니는 겨울 할아버지를 없앴더니 약간 겨울 할아버지 짝퉁 같은 분이 찾아왔는데 왜 하필 이름이 대리기지? 제가 아는 대리건 한 명뿐인데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모로 짝퉁이네. 저, 에? 왜 울어요? 왜 와가지고? 아, 저한테 선물 주러 오신 건가요? 아이, 이렇게 좋은 날 혼자 있다고 하길래 선물이나 줄겸 하고 왔지. 아, 잠깐만, 할아버지 말도 없이 여기 밑에 내려가요. 내가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머? 어머? 근데 또 지금 모르는 심이 나타나가지고. 겨울 할아버지인데도 낯선 심이다, 이거 떴어요. 잠깐만, 그러면. 어,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겨울 할아버지와 싸우기. 지금은 이게 좀 적절한데? 아니, 내가 이 할아버지가 진짜 겨울 할아버지인지 도둑인지 이게 알게 뭐야. 이렇게 내 허락도 없이 밑에 내려가는데 싸워야겠어. 누구세요? 나가세요! 저리 나가세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랬어요? 나가세요! 이건 싸워야 돼. 이거는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거니까 싸워야 돼. 과연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지. 짝퉁 할아버지 나가요. 어디 겨울 할아버지 행세를. 아,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겨울 할아버지의 승리. 우와, 유리는 겨울 할아버지가 저렇게 투지가 넘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졌어. 유리한테 경멸하는 상대가 생겼어요. 자, 익숙한 장면이겠지만 다음날이고요. 일어나서 핫도그 먹고 있어요. 아, 근데 기둥이한테 계속 받기만 하고 이거 보니까 나는 그 겨울 축제 선물 줄 생각을 아예 못했네. 유리는 한 해에 이즈음에 즐기는 일반적인 전통 활동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선물이라도 줄걸. 그리고 오늘은 대학에 좀 등록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왜 이래? 벽에 왜 이렇게 기대고 있어? 어쨌든 오늘쯤에 등록을 해야 금요일, 토요일 이때 이게 합격. 어머머, 울어 울어 울어. 그때쯤 합격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장사 포기하고 도서관에 갈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 표정이 좀안 좋긴 하지만 빨간 옷을 입었어요. 기분 전환하려고. 근데 오늘 청구서가 도착했대요. 와, 감자가 근데 또 자랐네? 야, 이거 괜찮다. 전부 판매하고, 청구서 이거 내야 되는데, 유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잠깐만. 플롭시 올린 거 이거 뭐잘 올라간 거야? 이거 팔면 다낼수 있는데. 지금 일단 공과금 낼 돈도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술 적어도 5까지는 한번 채워봅시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대학에 지원을 해보고. 다행히 유리 주변에 다른 심이 안 앉아서 유리가 긴장을 좀 덜할 것 같아요. 여기 공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막 넘치도록 많지도 않고. 오, 그림 레벨 5 달성. 됐어, 됐어. 이제 좀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컴퓨터를 다 쓰고 있네.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었네. 아니, 도서관에서 무슨 여기서 심주라고 했어. 어머, 이거 둘다 봐봐.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이거 하트 온수욕조 하고 있어, 둘 다. 얘네 안 되겠네. 여기 와서 자리 맡아놔야겠다. 여기 앉아서 읽으면서 여기 자리 비면은 딱 와가지고. 여기 자리 난다. 드디어 간다. 자. 저 이제 여러분 대학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대학에 지원하기. 잠깐만. 장학금? 장학금 정보 안 내서 검토. 아, 내 자리. 여기 간다.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자리 차지해. 컴퓨터가 참 여기. 자, 대학 장학금 있어요. 장학금 정보 안 내서 한번 봅시다. 장학금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싶은데. 장학금 정보를 알아보세요. 고급 학위 장학금이 있다. 고급 학위 코스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대요. 제가 지금 고급 학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건데.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심의 성적을 높이고 기술을 연마하면 더 많은 학위 코스에 합격해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됐다. 내가 그러려고 여지껏 공부를 했지, 이번 주 내내. 보조금 개념 장학금. 모든 심은 대학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축과 자산 수준이 낮은 심은 용기 내어 지원하세요. 내가 지금 재산이 별로 없는데 그럼 또 이거 되나? 그 밖에도 기술 장학금, 직업 장학금, 스포츠 및 e스포츠 장학금, 주민 장학금 이런 게 있네요. 이전에 생활지도 상담사에게 조언 요청하는 이메일 보내기. 유리에게 생활지도 상담사가 있던가? 상담사님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장학금 제도가 뭐가 있는지. 뭐라고 답장이 바로 왔어. 유리는 다음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식과 음료, 다양한 요리 기술이 뛰어난 심은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리가 핫도그 장소를 하고 있어서 요리 기술이 꽤 되거든요. 200 시몰레온이나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만인 교육, 가족 재산이 아주 적은 심은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500 시몰레온이나. 전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172 시몰레온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되나 보다. 그리고 브라이트 체스터 주민이어도 기본적으로 350 시몰레온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럼 전 이거 해야 되겠는데, 제일 높으니까. 좋았어. 장학금 신청한다. 신청하겠습니다, 장학금. 여기 뜨네요. 아까 그거를 조언을 요청하길 잘했어.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는데, 아까 그걸 보니까 만인 교육 이게 제일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나 이거 해야겠다. 500 시몰레온 받는 거. 이걸로. 신청 상태를 확인을 따로 해야 되네. 이것도 또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나? 유리 장학금 상태가 아직 승인 대기 중이래요. 좀 미리미리 해놓을걸. 그러면 대학에 일단 지원을 합시다. 지원 결과 나올 때쯤에 뭐가 오겠지. 기둥이는 왜 자꾸 놀러 오라는 거야? 얘는 언제 또 이렇게 겨울 축제 복장을 아직도 하고 있어. 왜 자꾸 놀러 오라는지 모르겠네. 나 지금 너네 학교 지원한다. 그냥 먼저 지원을 할래요. 이렇게 지원해놓으면 장학금 여부가 그때 나오겠지. 유리의 대학 지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지원서를 검토한 후에 며칠 후에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며칠 후? 아니야. 며칠까지 안 걸리고 하루면 되죠? 금요일에 등록할 거란 말이야. 잠깐만. 기둥이가 지인 중에 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래. 저 복장을 하고 있던 걸 보니 아마 겨울 할아버지겠지? 겨울 할아버지. 아니, 나 너무 수상해서 그래. 모르겠고, 그냥 빨리 그 대학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 꼭 나오게 해주세요. 나 뭐, 온줄 알았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투표도 좀 해볼까? 우편물 받기. 잠깐만, 나 하나하나 해볼 거야. 근린정책 투표부터 하고 우편물 받을 거야. 보자. 자유로운 사랑. 아까 그 심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꽂혔거든요. 유리도 좀 대범해지라는 뜻에서 자유로운 사랑에 제가. 이거 그래도 좀 투표가 돼 있었네, 이미. 근데 유리 영향력 포인트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밖에다가 감자 키워서. 그러면은. 그래. 영향력 포인트 많으니까 여기다가 몰빵하자. 됐다. 자, 그러면 우편물 받아보자. 세상에. 우편물 뭐죠? 우편함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가방. 과연 이 밑에 있는 게? 청구서잖아. 유리는 돈이 없어요. 이거 낼 돈이 없어요. 전기를 끊었대. 하루만 더 지나면 단수까지 돼. 그래도 즐겁다. 뭔가를 기다리는 게. 어머, 새해 전야제. 내일이 올해 마지막 날이구나. 여기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기다릴게요. 근데 저기 가는 거 기둥이 아니야? 쟤 우리 집 가나 본데? 기둥 우리 집 가나 봐요. 어머, 기둥이 우리 집 놀러 왔어. 기둥아, 나 밖에 있어. 나 보러 왔니? 나 대학에 지원한 거 거기까지 소문났니? 불안감 공유하기. 이게 지금 적절하다. 나 지금 대학에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너무 긴장돼. 이거 불안한 마음을 공유해야겠어. 때마침 기둥이가 자랐다. 나 너무 불안해서 공부만 하고 있었잖아. 추워. 빨리 들어가야지. 기둥아, 왔어? 나 대학에 등록했어. 근데 결과가 되게 늦게 나오네. 장학금까지 신청했구나. 걱정 마. 너 정도면 잘될 테니까. 들어오라고 할까? 근데 잠깐만. 기둥아, 우리 집에 전기 끊겼어. 전기 끊겨서 지금 누굴 초대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기둥이는 다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괜찮아. 전기 끊긴 게뭐 어때서. DZ 근데 이게 바카. 뭐야? 기둥이는 왜 보리 음료를 들고 다니면서 먹지? 그래도 기둥이랑 있으니까 편하고 웃을 일도 있네요. 근데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뭐지? 기둥이가 뭐 하려고 한 거지? 잠깐만, 기둥이 멍함. 이거 맥주 마시고 취했나 본데? 아무것도 안 떠서 모르겠네. 살짝 둘 사이가 약간 서먹했었거든요? 얘네 둘은 그런 친구 아닌데. 그런 친구 아닌데. 얘네 둘은 되게 그냥 친구인데. 그래, 얼른 설거지해, 그거. 괜히 좀 뻘쭘할 뻔했네. 기둥이가 쓰레기 버려준다. 고마워, 기둥아. 뻘쭘해서 나가려고 지금 핑계대는 거지? 버리고 그냥 갈줄 알았는데 또 내려오네. 뭐 이렇게 바빠 혼자. 뭐해? 손 씻어야지. 그렇지. 쓰레기 버리고 손 씻어야지.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영 뻘쭘해서 나오지를 못한다. 멀 건다, 멀 건다. 아깐 장난이었어. 어깨 툭 친다. 그럼. 장난인 거다 알고 있지.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이제 간대요. 그래. 오늘 좀 뭔가 그럴 뻔했어, 기둥아. 잘 가. 큰일 날 뻔했네. 유리가 제 마음에 딱 맞는 얼굴을 해줬어요. 그러면 대학 한번 확인을 해볼까? 혹시나 해서 저녁에 한번더 해봤는데, 합격 통지서. 합격했다. 지금 두 학교 다 합격을 한것 같은데, 제가 원하던 거가 여기거든요? 브라이트 제스터의 순수 예술. 여기 고급하게 합격했다. 유리야, 됐다, 됐다. 너 이 기분을 아까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기둥이랑. 합격, 대학 합격 통지서를 읽었기 때문에 몇몇 고급하게 코스에 합격한 덕분에 유리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잠깐, 이거 그럼 오늘 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컴퓨터 없어.
컴퓨터 없어. 빨리 저기 가야 돼. 지금 컴퓨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대학? 대학에 등록하기. 생겼어. 자, 대학에 등록을 해봅시다. 이번 학기에 다닐 대학을 선택하세요. 각 학기는 일주일입니다. 전 일단 처음부터 브라이트 체스터 대학교 가려고 결심을 했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자, 저는 순수예술. 이 프로그램은 그림, 사진, 바이올린 기술 연마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창작력을 고취합니다. 이 학문 분야에서 브라이트 체스터 대학교가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덕분에 이 학위를 받으면 거액의 계약 보너스를 받고 높은 수준의 직위로 취업할 수 있으며 다음 직업군에서 1일 급료, 업무 성취도, 휴가일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최고인데? 붓터치의 달인, 스타일리스트, 음악가, 프리랜서 수공업자, 프리랜서 아티스트, 프리랜서 패션 사진작가, 플로리스트.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유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리는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고독한 출판사에서 일은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질 거라서. 좋아요. 그러면 순수예술 고급하기로 하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 강의가 너무 많으면 매 학기가 너무 힘들대요. 과제만 해야 된대. 그래서 강의를 두세 개 정도면 되려나? 처음이니까 학기마다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 그럼 제가 강의를 두 개를 우선 해볼게요. 적응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와, 졸업하려면은 강의 12개를 완료해야 돼요? 나 이 플레이 금방 끝낼 수 있을까? 자, 이제 거주 방법을 선택할 건데, 저는 여기 기숙사가 있거든요. 여기 기둥이가, 여기 기둥이가 홍보 모델처럼 있네. 기둥이가 지금 여기에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집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다닐게요. 어차피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럼 수업료. 이번 학기 비용은 제가 두 과목을 듣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오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와, 게다가 제가 장학금을, 우등생 장학금도 받아요. 비용을 안 내는데? 제가 장학금을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안 내는데요? 좋았어. 아,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야, 저 지금 대학에 등록했어요. 지금 아까 그 장학금에서 남은 돈은 저한테 재산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강의 일정 이렇게 떴네. 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저한테 진짜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의 시작인 것 같은데, 이날부터. 오, 옆에 직장 학교 일정이 있어요. 붓질 시작하기 이거 수업이 있다고. 지금 학교에 가야 되는 날 이렇게 다 표시가 있잖아요. 두 과목 정도만 하는 게 맞았겠다. 더 했으면 힘들었겠다. 아, 됐다. 대학 등록했다. 아, 이번 주 진짜 힘들었다.